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침 인사드립니다. 꽃밭에 와서 아침 인사드려요. 여기 지난주 토요일날 심은 꽁에비름 어제 여기가 비가 온다라서 제가 밖에다 내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었으니까 이제 오늘은 해가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얘를 다 연탄가리식으로 그냥 뽑아서 다 심었으면 괜찮은데 지금 하나는 상토에 있어서 제가 여기 하나 이렇게 뽑아서 거의 흙 없이 심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늘에다 들여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늘막에다가 들여놨습니다. 싹소름도 지난번에 제가 이거 분 하나에다가 이렇게 옮겼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 아직 적응 기간이고, 얘도 카랑코에 얘가 뭐였지? 엔젤 카랑코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아직은 그늘막에다 놨습니다. 그리고 얘 아마릴리스 얘가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제가 땅에다 놨었거든요. 근데 요 아이가 이렇게 자구가 엄청, 요 싹이 엄청, 원래 처음에 올 때도 옆에 이렇게 겹가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렇게 뿌리에 나온 싹들이. 근데 땅에다 묻어놨더니 또 몇 개가 더 생겼어요. 근데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올 때 보니까 얘가 자꾸 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나서 제가 화분에다 다시 옮겨 심었는데 얘는 올해 꽃을 못 볼 듯 합니다. 꽃을 못 봐도 좋으니까 살아만 있어다오 그런 마음이랍니다. 여기 토플도 지난주에 심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노란색이거든요. 이제 꽃볼을 잡고 왔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꽃이 필 듯 합니다. 은쓱도 여기 하나 심어봤어요. 은쓱. 아, 그리고 그 아세요? 레이시아가 월동이 되더라고요. 노지에서. 예쁘르네. 글쎄요. 레이시아가 종류가 요것도 많을까요? 노지에서 월동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쁘르네 갔더니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인지서 봤냐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몰라서 그냥 밖에 그 뚝에다가 심었는데 세상에 꽃이 계속 피고지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레이시아 이거 지금 얘는 작년부터 있던 아이고, 요렇게 얘도 작년부터 있던 아이고, 요건 이제 올해 처음 데려다가 미니미니하네 이렇게 심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조금 현차나서, 근데 얘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지난주에 심었으니까 여기 이제 여기서 살 것 같고, 얘는 워낙에 시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가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레이시아 제가 또 구입을 했어요. 그건 이제 돌틈 사이에 이렇게 바위틈 사이에 이렇게 심으면 이 아이들이 또 그 정원수로도 되게 정원에 이게 또 빠지지 않는 게 레이시아라고 하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레이시아가 월동이 된다는 거, 노지 월동이 된다는 거. 지금 이제 저희 다할리아 이제 싹 구근 심은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자랐어요. 이렇게 자라고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털동자 하얀색인데 꾸질꾸질하네요. 그리고 요거 글라디올라스도 저는 같이 심었어요. 이 다할리아랑 같이 심었더니 이렇게 빨리 올라면 꽃은 또 빨리 보겠죠? 요거는 대륜 다할리아. 얘가 꽃이 어떻게 피워주려고 아직도 이렇게 알사탕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대륜이라는 다할리아예요. 이거 하나 폈을 때 엄청나게 얼굴이 컸었거든요. 근데 요런 상태고, 요거 안틸리스 지금 보니까 얘가 꽃이 이렇게 겨세서 생기면서 올라오면서 꽃이 계속 피는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잘라주면 여기에서 싹이 나오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보니까 여기 이렇게 싹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꽃대 물었고. 그래서 얘를 지금 잘라주다가 그냥 한번 멈춰봤어요. 얘 상태를 한번 보려고.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흙이 좋아서 그냥 그대로 옮겨 심은 거라서 그냥 얘는 그냥 노지에도 이제 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놔뒀고요. 지금 꽃들이 진짜 많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얘 또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얘 이름이 항상. 얘도 이제 꽃대 물었습니다. 얘는 형광빛으로 피는 꽃이거든요.
얘도 이렇게 꽃대를 물었습니다. 제가 이름 찾아서 사막을 너디비 너디라야 될 텐데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디기탈리스를 저도 구입을 해서 심었어요. 디기탈리스 꽃들이 굉장히 예쁜데 얘는 선셋이라는 컬러인데 지금 꽃이 펴봐야 알겠지만 제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디기탈리스 이렇게 두 개 구입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에키니시아 이거 겹이거든요. 이게 레드 딥 로즈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구입을 해서 또 꽃집이라고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제가 갖고 싶은 게 거기 없으면 또 인터넷을 통해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모종을 이렇게 사서 심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일반 에키니아인데 요거는 이제 산들야 생화에서 주신 건데 이제 벌써 꽃멍울이 잡혔네요. 아유, 그리고 샤시타 데이지는 여전히 예뻐요. 정말 예쁘죠? 이 메발톱도 보세요. 메발톱도 계속 이렇게 꽃이 피어주네요. 이거는 이게 어디서 왔지? 이것도 산들라 생화에서 온 것 같은데 이렇게 꽃이 예쁘답니다. 메발톱은 진짜 볼수록 매력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와가지고 저는 오늘은 또 일을 했죠. 이건 먼저번에 화분에 담아놓은 꽁잎이름인데 얘들 조금 밥이 부족하기는 한데 그냥 이대로 키우고 있어요. 이거는 흙꽁잎이름. 꽁잎이름이 땅에서도 잘 돼요. 땅에서도 잘 되는 거 아는데 제가 노지에서 월등히 안 돼서 화분에 담은 게 아니고 저 아이를 화분에다 담아 놓으면 땅에서 자라는 아이들 다 자라기는 해요. 근데 화분에서 자라면서 그 수영도 멋지고 요 아이들이 땅에 있지 않고 공중에 이렇게 띄어져 있어서 이렇게 화분에서 늘어지면서 꽃 피워주는 거 그걸 저는 보고 싶어서 그게 항상 제가 그런 모습이 보고 싶어서 화분에 담은 거예요. 땅에서 노지 월동이 안 돼서 심은 게 아니고 얘는 노지 월동 기가 막히게 돼요. 얘는 진짜 얼어 죽으라래도 죽지 않는 게 꽁잎이름이에요. 정말 영상 올릴 때마다 얼어 죽으라고 해도 안 죽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얘도 그래요. 꽁잎이름도 노지 월등 짱 잘 되는 아이예요. 근데 저는 화분에서 예쁘게 더 예쁘게 보고 싶어서 화분에 담은 거랍니다. 아휴, 청아지 손이 보세요. 야, 꽃송이 엄청 올라와요. 엄청 올라와. 야, 청아지 손이 없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거예요. 정말 예쁘거든요. 이거는 애기지 손인데 애기지 손이도 이렇게 꽃을 엄청 보여줘요. 너무 예쁘죠? 이거 보세요. 이제 곧 이거 노란 패랭이거든요. 노란 패랭이도 곧 필 것 같아요. 이렇게 꽃볼이 잡혀서 올라오고 요거 델피늄이거든요. 작년에 제가 이거 노지에 월동한 아이예요.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델피늄 진짜 몸이 엄청 커졌어요. 한 해 묵어서 이렇게 월동을 하더니 몸집도 이렇게 커졌어요. 꽃대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후룩스인데 다 꽃대 물었어요. 이제 얘도 이제 곧 꽃을 보여줄 듯 합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얘는 펜스테몬이에요. 자이어 펜스테몬인데 얘도 이제 꽃대를 물었습니다. 아, 얘가 빨간 플룩스인데 얘는 아직 이런 상태고 요게 무슨 동자인데 백두산 동자인가? 어디 갔어 이름표가? 백두산인지 백두산 동자 같은데 이렇게. 얘도 꽃대를 한참 물고 있습니다. 얘 에키아라는데 에키아라는 아이인데 그래도 볼수록 괜찮아요. 그렇게 밉지 않은데 그냥 봐줄만 합니다. 요거 에키아라는 아이가 이렇게 깜찍하게 올라와서 요거 빨간 양지꽃. 아, 진짜 빨간 양지꽃도 정말 예쁘죠. 얘가 뭐 같냐면 뱀무 같은 느낌이 나네요. 예쁘죠. 아유, 페랭이들 여전히 예쁘고요. 정말 우리 꽃밭에서 꽃들을 보면 정말 마냥 꽃을 보고 싶답니다.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 출근하기 싫은데 그래도 가야 되겠죠? 요거는 백산풍로초예요. 백산풍로초하고 왠지 애기지손이랑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얘도 꽃 펴봐야 알겠죠? 꽃이 엄청 물었습니다. 꽃봉우리를 엄청 물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리고 목마가렛은 여전히 예쁘고, 얘는 이제 한번 잘라줘야 되겠어요. 로벨리아. 얘도 잘라주면 다시 새순 올라오면서 꽃이 엄청나게 피어주지요. 아이고, 요거 제가 삽목한 겨울에 이제 요 모주가 죽어가고 있어서 얘를 한번 삽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땅에다 뿌리 내리나이 심었더니 꽃이 피어지네요. 아, 흰색이었었네요. 아유, 예뻐라. 지금 여기 흰색이 없거든요. 아, 요거 잘 됐네요. 요것도, 요거는 아마 흰색이 아니라 요건 아마 빨간색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것도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고, 얘도 꽃대 물었습니다. 목마가렛 여름에 좀 힘들긴 한데 저희 땅에서는 잘 되더라고요. 요것도 제가 삽목한 거예요. 요 아이도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해서 꽃대 엄청 물었어요. 아유, 캄파눌라. 캄파눌라 진짜 예쁘죠? 이렇게 지금 꽃을 한참 보여주고 있고요. 도마도 여전히 예쁘게 피고, 요거 비덴스 이제 땅에서 적응을 했나봐요. 이제 뿌리가 잘 내렸는지 이제 꽃대를 물었습니다. 얘도 싹 잘라가지고 이렇게 심었거든요. 채송화도 아직 아침이라 입을 앙 다물고 있고, 요거 보세요. 요거 촛불앵초예요. 촛불앵초 이렇게 하면서 진짜 모양이 촛불처럼 닮았잖아요. 이름이 촛불앵초예요. 이거 산들라 생활에서 판매하는데요. 정말 예쁘죠? 이거 단정한데 집에 있을 때는 애가 조금 상태가 별로 안 좋더니 여기 나오니까 이렇게 꽃봉오리가 계속 생기고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훨씬 건강해졌어요. 단정아, 여기서 이렇게 또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풍로초. 요것도 집에서 월동하고 나온 아이인데 요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유, 예뻐. 이게 독일 붓꽃이라고 하던데, 얘가 꽃이 하나 지고 또 이렇게 꽃이 올라왔어요. 예뻐. 요건 이제 제가 겨울에 집에서 키우던 한련아예요. 그래서 꽃줄기 다 잘라내고 뿌리만 이렇게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올라와서 이제 꽃을 피워주려고 이렇게 꽃대 물었네요. 펌펌 국화. 여기 땅에 꽂아놨더니 요 아이는 꽃대가 없었던, 줄기만 있던 아이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땅에다 심어놨더니 얘가 여기 꽃대 물었어요. 과연 얘가 여기 땅에서는 꽃이 어떻게 피워줄지 아주 궁금한 펌펌 국화랍니다. 루비 페랭이, 정말 매력있는 루비 페랭이. 얘는 키가 좀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내주신 구독자님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이거 보세요. 페랭이가 이렇게 나달로 피는 게 아니라 얘는 봉우리로 이렇게 피니까 꽃도 예쁘죠? 뭐 얼굴도 굉장히 크고 정말 볼수록 매력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좀 짤막하게 자꾸 잘라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잘라주면 얘가 키도 짤막하게 예쁘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루비 페랭이 정말 볼수록 매력있죠? 여기 캔디, 화이트 캔디 이제 꽃대 물었어요. 이렇게 화이트 캔디 이제 꽃대를 물어서 곧 꽃을 피워줄 듯 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와서 이제 여기가 오이예요. 오이 이렇게 해서 얘네들 줄 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설치를 해놨는데 이제 줄을 하나씩 붙들어 매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을 이제 올라가면서 줄 타고 올라가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에 와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바쁘네요. 바빠. 소다만 진짜 바빠요. 고추 그리고 상추. 여기 이 아이도, 여기도 루비 페랭이. 아우, 예쁘다. 아, 오늘도 우리 꽃밭에 아이들 이렇게 또 눈맞춤하고 또 출근합니다. 우리 고님들도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우, 예뻐. 계속 보고 싶어. 꽃을 계속 보고 싶답니다. 출근하기 싫은데 그래도 가야 되겠죠? 벌들도 찾아와서 놀고 있습니다. 아쉽다. 아쉽다. 아쉬워.